한강.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시게 생각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솔카드와 마이너카드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제가 또 사람이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근데 일단 이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거는 마이너카드, 그 솔카드와 문카드, 문카드를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솔카드는 아홉 가지예요. 이 아홉 가지는 사람의 성격이나 뭐 너 이런 성격이지 이런 성격이지는 정말 이게 핫바리 그 읽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격 갖고 얘기하는 거. 저도 귀찮으면 그냥 그걸로 해버리는데 일단 아홉 가지 유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아홉 가지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적성이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할이나 적성은 직업이나 공부나 일을 하는 데만 중요한 거지 뭐가 그게 더 넓은 의미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일적인 거,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성격 때문에 관계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성격이 필요 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성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역학관계가 무엇이냐를 규정짓는 역할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나의 효용가치.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말을 하면은 비판적이고 상당히 뭐 까다롭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감성적이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성격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뭐냐면 그 사람의 역할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그러한 포지션과 적성이 드러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성격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만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으려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싸우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그건 본인들이 알아요. 그냥 깠다라는 걸. 근데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비판적이고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기껏 얘기해 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렇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본인의 역할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잘했기 때문에 욕을 쳐먹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의 직업이나 이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뭐 조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회사에 있어서 중간관리자라면 확실히 더 돋보일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성격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나의 효용가치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게 돈도 안 준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의 캐릭터들은 각자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자신들만의 역할, 적성, 그리고 무언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효용가치를 주려고 할 때 생기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의 캐릭터들의 역할이 있다면 문카드가 주는 건 이 상징적인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일맥상통한데 뭐냐면 이제서야 캐릭터, 성격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역할은 밖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역할인데 문 카드를 보면은 막 되게 소심하고 막 이런 카드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싫은데 계속 앞에서 영업을 해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저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안 하고 겉에가 똑같은 번호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일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겉은 뭐 솔카드에 있어서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2번이고 그리고 문카드 그 생일로 해서 나오는 거는 행민이에요. 2번이니까 뭐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너 이렇게 1대1로 상담해가지고 돈 못 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굿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뭐 부적을 써라 아니면 뭐 더 활동을 열심히 해라 옛날에는 그 케이블에 점 대 점 막 이런 뭐 그런 특집 연말 특집이 있는데 그런데 나가라 그리고 뭐 그런 화성인 바이러스 제안도 받았었고요. 뭐 그런데 막 나가래요. 근데 그게 나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대박을 친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수비학을 한다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무슨 TV에서 수비학 나온 여자가 있었다고 뭐 대박을 쳤대요. 너도 그런 거 해야 된대요. 근데 제 아내가 행맨이에요. 게으르도 이렇게 게으른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발목이 매달려 있어서 그렇게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고 스스로도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국민TV도 집 앞에 장 보러 갔다가 교수님, 한 교수님한테 잡혀서 간 거였어요. 뭐 제가 적극적으로 할래 한 게 아니고 저 진짜 시장 장 본 거 들고 국민TV에 가서 녹음했거든요. 좋은 거 준다고 그래서. 근데 가깝더라고요, 집에서. 만약에 대학로에서 녹음하는 거 계속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가까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게으른 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솔직한 모습이고 제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어머 얘 또 봐요 그러고 진짜 연락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집에 가서 초인종 눌러도 안 나가고 이런 제 성격이 그게 12번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저함 그리고 변덕적인 거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을 되게 따라요. 집에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은 나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래서 3박 4일 외박을 하는 거기에 이게 꽂아두면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거든요. 이러한 성향과 내 하는 역할이 안 맞을 때 되게 괴롭죠. 그래서 이 마이너 카드에 들어가는 즉 문 카드를 얘기할 때는 여러 다양한 성향을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22가지 중에서도 상징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게 본인 스스로를 더 풍요롭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카드의 성격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22가지를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들마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문카드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으세요. 어떤 분이 행맨이지만 저보다는 더 적극적인 행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문카드가 행맨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자, 일단 제가 말한 제 성격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성실한 부모와 형제를 만나서 그럼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갖고 살겠어요. 자신은 게으르다, 뭘 하면 끝이 없, 뭐 끝맺음이 없다, 변덕스럽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정보만 많이 입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발목아지가 부러지는 상황이 생겨요. 건강에 무리가 오거나 인간관계에서 치이거나 아니면 더 삐딱선을 타실 수가 있거든요. 행맨은 그냥 구구로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넌 성실하지 않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뭘 좀 열심히 해봐라. 뭐 끝을 매라. 이 모든 거를 다 거꾸로. 나는 고요하다. 나는 제너러스하다. 나는 한번 하면은 안 움직인다. 나는 캔슬을 자주 하는 인간이 아니고 신중한 인간이다. 오늘은 우산이 비가 오니 안 나간다. 나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타입이다. 뭐 이렇게 좋게 생활하시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자유의지에 맡기고 싶기 때문에 0번부터 21번까지 하나하나 매뉴얼을 드리지 않고 상징으로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상징들을 보면은 결국엔 본인 카드에 맞는 상징들을 다 한 번씩 검토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우리는 도대체 정신연령 몇 살로 태어났을까? 그거를 이제 오늘 맛보기로 같이 하고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솔 카드에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나의 효용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이라면 문 카드는 내가 하는 나만의 진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캐릭터는 나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솔 카드로만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 카드는 숨겨져 있는데 이 솔 카드를 움직이는 진정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내 모습이니까 훨씬 더 내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남들은 잘한다 하는데 전 자신감이 없어요 라든지 성과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늘 불안하다든지 너무 항상 노심초사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든지 이런 뭔가 현실적인 현상하고 다른 캐릭터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문카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문카드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걸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드릴 얘기는 헤드웨어, 머리에 쓰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이 위에 보면은 주로 왕관들이죠. 위에 있는 분들은 뭔가 더 화려한 관을 쓰신 분들이에요. 왕관들을 쓴 사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띠들을 두른 사람, 그리고 모자 같은 걸 쓴 사람, 두 개의 깃이 달린 거를 착용한 사람에서 한 세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왕관을 쓴 사람들의 특징은 왕관이 아이덴티가 있어요. 즉 상당한 자존감과 자존심과 권위의식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왕관을 씁니다. 미스코리아도 왕관이 되게 중요하죠. 그 봉도 되게 중요하고 빠마머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요. 미스코리아도 그 사자갈기 머리를 하죠. 왜 머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머리에 쓰는 것들이나 머리는 상당히 자기 자신의 권위와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함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왕관을 쓰는 자들은 좀 더 해석하실 때 자존감이 세고 자신감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신감하고 자존감 권위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자존감과 이 권위의식이 되게 센 분들은 반대편으로 자신감하고는 좀 상관없이 분노 성향이 많은 분들이에요. 욱하는 그렇다고 해서 욱한다고 해서 질르진 않아요. 내가 쪽팔려서 얘가 어떻게 말하나 이러는 타입일 수 있어요. 오히려 자존감이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적인 거 디그니티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성질을 더 잘 내요. 그러고 나서 쪽팔리든 마든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기 때문에 참는 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높다 낮다로 얘기하지 않고 민감하다 둔하다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어요. 본인의 문 카드에 왕관을 쓴 사람들이 있나요? 예, 뭐 교황도 있고 엠퍼러도 있고 황녀도 있고 체리엇도 있고 예, 그 저스티스도 있죠. 이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더 겉으로는 조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한테 어떤 한 소리 듣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쌓아둡니다. 즉시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지.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버버 하다가 넘어가면 밤에 이제 막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됐는데 이 새끼를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을 또 만나도 또 말을 못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평생 못할 거예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왕관을 썼으니까 왕관 내가 누가 그러죠. 야 옷장 벗고 한번 붙어봐. 근데 왕관을 벗고 붙을 수는 없죠. 왕관의 디그니티, 이 왕관의 무게로구나 하고 스스로를 더 드높이는데 신경 쓰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긴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칸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알 수 없는 걸 머리에 이분처럼 운동에 다닌데 머리에 띠를 들으신 분, 거의 수험생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분 뭐 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머리 이고 계시고 그 두 사람은 두 개의 꽃 화환을 머리에 얹고 있어요. 요 타입들, 요 타입의 문카드가 있으신 분.
스트렝스 매지션 여사제 이신 분. 네. 이분들이 좀 성질을 냅니다. 네, 성격들이 있으세요. 좀 쪽팔림? 그러고 말어. 일단은 내 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고두고 쪽팔릴 레전드가 많이 되세요. 뭐 상을 얻는다든지 뭐. 또 체력도 좋습니다. 어떨 때 체력이 좋으냐면요. 빡칠 때. 무한도전이에요. 이 두 분들은 특히.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난 뒤끝 없어. 남들이 뒤끝이 생겨요. 그래서 이 타입들은 이 자존감이 살아는 있어요. 높다거나 민감하진 않아요. 욕을 하도 먹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민감하진 않는데 한 가지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분들은 극단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극단성인데 자기네들 안에 극과 극 안에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삶을 사셔야 되세요. 난 이거밖에 없고 이거밖에 없어. 모르고 살았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이 안에도 나한테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고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삶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극단성이 있다라는 건 그 안에가 뭐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 극단만 자꾸 추구하시면 자기한테 진짜 섬세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위에 이 분들은 섬세하진 않아요. 체면을 차리는 것과 섬세한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랫분들이 열받는 일은 뭐냐면 뭔가 나도 모르게 섬세한 데가 자꾸 찔리기 때문이에요. 이 섬세한 걸 찾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섬세해 그러면 웃을 식구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네가 섬세해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섬세해요. 이 안에 발견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날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화환을 쓴 두 여자, 두 남녀, 그리고 또 멸류관을, 월계관을 쓴 사람, 이 화환과 월계관이라는 거 카드 해석하실 때 핵심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세요. 상당히 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결혼의 가장 큰 바탕이 되는 게 이 꽃화환이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결혼이라는 게 가장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거였으면은 펜타클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투 펜타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투 컵, 감성에서 나온 거고 순수와 열정이라는 꽃화환을 머리에 있다라는 건 이 결합, 연애, 연인, 그리고 동업 또는 새로운 어떤 출발, 결혼 이런 모든 시작은 현실적인 거와 상관없다라는 걸 가장 중요한 의미로 갖고 있고 식스 원즈의 이 월계관도 저는 뭐 장원급제다 또는 뭐 승리를 하고 온 사람이기도 하고 또다시 전쟁터를 나가는 시작이자 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명예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기고 다녀와봤자 몸만 성하지 않고 얻는 건 명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쟁이지만 정말 전유물이라는 건 이 명예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 그런데 그 외에 모자를 쓴 사람들은 매우 실리적인 이유입니다. 모자가 드러내는 건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이 나타나는 건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자를 쓴 사람들, 이 신분과 관련된 모자를 쓴 사람들이 나오는 카드가 나올 때는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인 심리를 해석하셔야 주셔야 돼요. 너는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조직 내에서 가족 내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 상태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지 개인적인 심리학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신분에 함께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만으로도 천차만별로 상징적으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곁다리로 넣은 게 바보의 이 모자와 이 선카드 이 모자 얘네 둘은 이렇게 사실은 한 사람이라는 거 아이는 커서 바보가 됩니다. 네. 바보는 나중에 더 성장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죠. 21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이 기슬 단 거 이렇게 무언가
이상한 깃을 단 사람들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광대. 또 뭐가 있죠? 기수들. 예. 선발자들. 예. 광대도 의미가 맞는 게 항상 모든 귀족에 앞서서 먼저 나오는 게 광대죠. 그래서 항상 초반, 초입,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쓰는 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머리에 쓴 이 두 사람의 선카드와 그리고 풀카드에 나온 이거는 사실은 깃발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과 데스카드 그리고 선카드. 그래서 이 선카드에는 모든 것이 시작점, 깃발을 꽂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 아주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왕관 중에서도요. 아까 그 문 카드로 해석되는 왕관은 자존감과 그리고 그 사람의 디그니티에 대한 설명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사원소의 왕관은 조금 다릅니다. 사원소의 왕관은요. 왕관이란 의미를 나타낸 게 아니고 사원소를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관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사원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그 기러기 공기에 해당되는 스워드에 새가 날아다녀요 라고 공통점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자의 왕관, 이게 스워드거든요. 퀸 오브 스워드. 이 여자는 나비가 있고요. 이분도 스워드예요. 이 왕관의 공기라고 에어라고 하는 속성을 담은 새와 그리고 여기 앞에 새 보이시죠? 천사같이 생긴 그리고 이건 나비거든요. 이 나비와 공기와 모두 연관이 있는 날아다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물고기들. 그건 물과 연관 있는 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요. 물고기의 비늘과 파도를 의미하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자 남자 원지는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막 불꽃같이 보이죠. 그 여자가 의미하는 불꽃은 또 조금 다르지만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펜타클에 있어서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꽃과 그리고 장신구들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건 왕관적 의미가 아니고 사원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대표성 중에서도 코트 카드, 킹과 퀸이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별자리예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모두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별자리는 뭘 의미할까요? 물고기. 여기도 보면 또 물고기가 있죠. 이게 킹 오브 컵 그 우리 아저씨 그 유부남 아저씨의 목걸이예요. 그 바람난 유부남 아저씨요. 그 물고기를 의미하고 이게 퀸 오브 컵스의 밑에 있는 물고기를 또 의미합니다. 물고기 자리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라고 하면 별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타로에서도 물고기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영성과 직관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별자리이기도 하죠. 그 사실 별자리는 제가 잘은 몰라요. 제가 쌍둥이라는 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속성에 개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요. 별자리에도 문사인과 선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제 행맨이 그 개자리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정말 별자리로 봤더니 제 안에도 개자리, 겉에는 쌍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쌍둥이 자리가 막 이렇게 막 꼬셔놓고 개자리 집에서 앉혀 나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기인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인기인이 되면 집 밖에 안 나와도 되더라고요. 근데 인기인도 아닌데 집 밖에 집 안에 있으면 자폐하라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도니까 차라리 인기인이 돼서 집 밖에 두문불출하지 않는 그런 신비감으로 남으려고 생각 중인데 계획은 10년 전부터 했는데 잘은 안 돼요. 어쨌건 그 문사인과 선사인에 해당되는 것처럼 별자리에도 그러한 부분에 똑같이 그래서 타로와 별자리의 상관관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염소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황소자리. 요 황소자리 하나는 그 필오 포춘 카드 또는 월드 카드에 나오는 황소자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필오 포춘과 월드 카드에 나오는 사방에 있는 그 분들은 별자리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거는 무슨 별자리일까요? 처녀자리. 예. 처녀자리이면서 금성 비너스를 의미하죠. 엠프레스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성인들, 이 4대 성인들과 함께 얘네들이 피로포춘하고 21번 월드카드에 있는데 이거는 황소자리, 이거는 처녀자리, 이 독수리는 뭘까요? 전갈. 지금 얘가 사자죠? 예, 이렇게 해서 별자리와 연관이 있고요. 이 옆에 그림 보시면 이것도 사자가 그려져 있고 이것도 전갈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촘촘히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쌍둥이 자리, 요거 사냥 자리, 그리고 여기 뭐 전갈 해가지고 그 우리 별자리 기호 있죠. 기호가 이 이불에 따닥따닥 다 그려져 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꿈. 밤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 밤에 있는 별자리가 바로 별자리만으로 밤을 의미하는데 그냥 시간적 의미에서 밤이 아니고 꿈을 꾸는 그리고 그 꿈은 모든 인생의 삼라만상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장미꽃과 함께 모든 이 퀼트 안에 있는 게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 안에 본인들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숨은 그림 찾기도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그림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으로 보이시죠? 잘 보시면 예, 누군가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한 사람이 이런 불행한 상황에 닿는 것을 꿈꾸는 즉 막연한 불안감, 손실, 상실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마음에서 오는 나이트메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냥 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깜깜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별자리를 표현했다라는 게 이 타로 카드를 보면서 보면 상당히 컬처가 높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별자리를 여기에 나타내고 자신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여기 있으면서 하지만 칼들이 쭉 그냥 걸려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불안감과 막연함 그리고 슬픔을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는 게 이 붉은 장미와 거기다가 이 별자리가 있다라는 건 별자리는 계절에 의해서 돌고 돌고 또 도는 거거든요. 즉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이나 슬픔들 또는 힘든 것들은 또다시 이 시기가 지나가고 또 돌아오는 것들 순환적인 거라는 거를 또 아주 광범위하게 또 일깨워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특히 타로 안에는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별자리와 연관된 상징주의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저도 목표 중에 하나가 별자리를 공부하는 건데 다른 것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공부가 잘 안 돼요. 게을러서. 게으른 이유를 알았어요. 명략으로 우리 피디님이 저기 좀 강원에 그걸 요즘 하신다. 요즘 제가 식신이 많아서 먹고 살 게 남이 많이 이렇게 얻어먹여주고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별자리에 상당히 주의가 깊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냥 좀 정보를 써머리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부상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별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트레이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쪽에서 콜하면 이쪽에서 받고 서로서로 상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따로 공부 안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해 주셔서 타로와 연관성을 더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 애니멀, 동물이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여러 종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우리가 뭐 안면수심? 이게 야 미안해 안면수심 전 정말 사자성어에 약한 거가 안면하고도 수심이 가득한데 전 그게 되게 걱정 근심이 많은 거구나 얼굴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수가 동물수더라고요. 인면수심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말해야 돼요. 동물이 더 낫죠 인간보다. 자 그렇게 우리는 동물을 뭔가 인간과 다른 존재로 항상 얘기해 왔어요. 동물 안에 신성이 없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신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디파인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생명이 있으면 모두 다 신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을 닮은 대칭적 구조를 가진 게 우리인데 그 신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껏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자유의지인데 바로 그게 의미입니다. 신성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와 아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지금 수심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개돼지 소당만큼도 못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밀고 있는 저만의 논리가 있어요. 인간들은 종족이 있다.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이거 다 빼면 토탈리코처럼 인간 얼굴을 다 해체하면 맨인블랙처럼 다 다른 종족으로 어쩌면 뭉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종족설을 만들었어요. 아, 쟤는 그냥 호빗인가 봐. 뭐 쟤는 그냥 골룸인가 봐. 나는 엘프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안 그러고선 도저히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애니멀들이 의미하는 거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 제가 집에 고양이가 6마리가 있는데 집을 되게 좋아해요.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저도 그냥 얘네들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을 늘 열어놔도 꼭 몇 분 후면 돌아오는 게 되게 짜증이 나는데 얘네들은 늘 한 공간에서 어쩜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난 얘네들한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밖에도 살짝 내놓아보고 그러는데 늘 들어와요. 왜 얘네들은 도망가지 않을까? 자유를 싫어하나? 근데 알았어요. 고양이들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늘 새 집이에요. 그 뭔가 신기한 게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그게 며칠이 지나면 관심을 잃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건 그 지겹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그게 보면요. 쟤는 사는 게 뭘까? 맨날 저렇게 방 안에 뒹굴뒹굴 아무 나도 그렇지만 얘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삶은 어쩌면 최고로 최적화된 삶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즉 의미를 둔다라는 게 신성이거든요. 그 신성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하나님이 일을 시키죠. 세상 삼라만상에 모두 이름을 붙여라. 그때 갑자기 뭐 하나님이 뭐 땅이 되거라 하늘이 되거라 바다가 되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 짧은 신학대 경력을 통해서 허벅다리를 걸고 얘기 드리겠지만 원래 있었어요. 바다도 있었고 하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되거라. 걔가 그냥 바다가 씨가 된 거예요. 원래 바다가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랜드가 되거라 해서 의미화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의미화를 하는 신성 불가침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수많은 인간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면 자기야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존재로 리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천지창조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함이 바로 신성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요. 좀 바꾸면 한두 번 갸웃거립니다. 좀 왕왕 먹어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 거와 같이 신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에서 동물을 얻는데 그래서 이 동물들은 신성은 없는 대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확한 아이덴티에 집중합니다. 가장 뭐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 아이덴티는 이제 종족 번식이겠죠. 그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이 유일하게 갖는 자신들만의 어떤 장점이라 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동물들을 쓰는 핵심적 상징의 의미예요. 그래서 토끼가 나오는 건 토끼가 뭘까요? 귀여움이 아니에요. 다산. 아 그리고 토끼가 똥을 많이 써요. 동글동글한 걸 끝도 없이 써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 더러운 동물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토끼를 풀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아실 거예요.
피보나치 법칙에서 무한정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는 토끼. 그리고 이건 뱀입니다. 지혜의 뱀인데요. 지혜가 자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건 메비우스의 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지션 카드에 함께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애들도 있어요. 요 단계는 동물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시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와 늑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개라는 거는 늑대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순화된 본성을 의미하고,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의미할 때 늑대를 씁니다.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는 거는 수호이면서 재밌게도 서양에서 고양이는 신적 대리인을 의미를 해요. 이 중세적 그리고 컬트적인 의미에서는 고양이는 뭐 악마적 그런 요소가 아니고 매우 영리함, 지혜로움, 뱀하고는 또 다른,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조용히 오거든요. 고양이가 갖고 있는 이 묵음, 조용함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경각심을 주는 상황에서는 개를 씁니다. 그리고 이쪽, 이 두 개의 개를 쓰는 거, 풀에 나오는 이 개는 수호이면서 그 길은 틀려, 그러니까 맹인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보가 거의 맹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경, 수호하는 자이면서 경각심을 불러켜 이루고, 그리고 그래서 개는 짖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고양이가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움직이는 거의 없죠. 그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여기 그 텐 오브 펜타클에 나오는 이 개는 주인을 알아보는, 리코그나이즈 하는 의미에서 개의 상징을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여기 텐 오브 펜타클에 보시면 노인이 나오는데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인지. 근데 오랜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의향이 많이 변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개만 알아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개이면서 주인을 알아보는, 즉 인지하는,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인지한다라는 의미에서 개가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 나인 오브 펜타클에 나오는 매는 길들여진 매예요. 그리고 매를 길들인다라는 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는 주인에 대한 충성, 그래서 보자기를 쓰고 있는 거는 다른 데 주의를 두지 않고 주인의 말과 그리고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에서 매,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된 복종된 길들여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목적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살라만더라고 하는 불멸의 도마뱀이죠. 영생을 의미하는. 그리고 제가 여기 살라멘더의 이 도마뱀하고 또 다른 축에 있는데, 이 전갈은 가재죠. 가재가 물 밖에서 나오는 문 카드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갑각류는 물 밖에서도 솔직히 움직일 수 있고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죠. 거북이를 전에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수륙 양생이라고 하죠. 거북이 같은 거. 근데 약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수륙 양생이어서 하긴 하는데 높낮이를 몰라요. 왜냐면 물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2층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사망했어요. 그냥 이러고 떨어지니까 왜 계속 거기서 투신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죠. 계속 올려다 놔도 또 투신하고 계단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미끄럼틀도 만들어줬는데 계속 물에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결국에는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거북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여러 번 떨어져서 결국엔 목을 미쳐 못는 거죠. 그런 처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륙 양생이 되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바보 같은 찐따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재가 의미하는 거는 수륙 양생이 가능해서 되게 좋겠다가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중간한 결계, 중간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물을 벗어나는 거인지 아니면 물속으로 드러나가는 건지 나가지도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수륙 양생의 동물이 나올 때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가재라든지 아니면 거북이라는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되게 조그마한 이 새 이름은 뭔지 아시나요? 따오기? 가마우지에 이어 또 새롭게 등장하는 새 이름이죠. 따오기. 이게 우리나라 새가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새 이름인데 여러분들 그 이집트 뭐 미스테리 이런 거 뭐 보면은 왕의 장기를 다 보관을 하죠. 그래서 부활할 때 이 장기가 항상 온전한 상태에 있기를 기원을 하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새입니다. 즉 뭘 기원하는 새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새예요. 어디에선 이거를 뭐 비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비둘기는 이따위로 생기지 않았어요. 부리가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다리가 짧고 이집트에서 그 서식하는 그 따오기의 전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스타라는 카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찔레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하면은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성탄절 말고 부활절. 예, 계란을 나눠주는 제가 교회에 가는 떡을 주거나 계란을 줄 때 가는 날인데 그 찔레나무를 의미하고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따오기가 의미하는 건 이집트의 미라의 그 모든 마미들의 장기를 보관하던 데 함께 수호 천사 중에 하나로 수호신으로 함께 같이 담궈놨던 그 새를 의미합니다. 즉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할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 카드가 암울함의 시작이고 삼재 카드의 시작이긴 하지만 부활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별이 일곱 개가 아니고 여덟 개라는 거죠. 일곱 개는 7이라는 단계는 수비학에서 진격의 단계예요. 1에서 7까지 완성의 단계는 7인데 8이라는 숫자는 다시 한번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죽음까지 7이라면 8은 다시 1로 돌아가는 영생의 순환의 서큘레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부활, 재탄생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새라는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동물이죠. 그리고 옆에 우리 애기들 사람이지만 아직 인간이라고 하기는 힘든 이 단계는 무엇을 아이들이 조막조막하게 나오면 무슨 의미냐면 이 아이들이 주는 가장 초긍정성 밝음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넣지 않고 동물과 함께 넣었어요. 애기 되게 싫어할 것 같죠? 싫어해요. 조카만 넷인데 정말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애들을 키울 수 있는지. 예, 여기 쓰지 않았어요. 깜빡했고요. 손에 든 것들이라 이게 주홀이라고 하는데 왕관하고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의미를 합니다. 왕관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니들이 내 왕관을 보고 날 좀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강하게 표현된 상징이라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화예요. 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존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힘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엠퍼러는 두 개나 다 갖고 있어요. 이 두 개 양손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 그만한 권능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에 꽃을 들고 있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백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 뭐 아무것도 없어. 겁낼 거 없어요. 나한테 순수함만 있다라는 거죠. 힘을 강요하지도 않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인플루언서도 되고 싶지 않고 리더도 난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순수함만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매지션 카드에서 갖고 있는 이 짝대기 위아래에 똑같은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짝대기와 함께 사실 매지션의 다른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 땅을 가리키는 포인트 하는 이 검지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하나
이게 연결이라는 의미에서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 있는 빨대 같은 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든 주홀이나 이렇게 홀, 손에 쥐는 것들은 위에 그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이 아래는 그냥 지팡이 수준인데 매지션만 위와 아래가 똑같은 거를 잡고 있다라는 건 처음과 끝, 이 순환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과 끝, 하늘과 땅 연결을 짓는 파이프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디움이라고 해요. 그 고기 미디움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매체. 그 연결하는 자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미디움이라고 그러면 이제 귀신이나 인간의 그 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미드에 미디움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이 여자는 꿈에서 범인을 봐요. 그 수사본부 이런 데서 자문을 하는 컨설팅 역할을 하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살인 현장의 꿈을 꿔요. 근데 자세히 안 보여요. 그래서 엉뚱한 애 막 족치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나중에 결국엔 알게 돼. 근데 중간에 엉망진창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개체로 활약하는 사람을 미디움이라고 하기도 하죠. 은근 재밌어요. 슈퍼내추럴에 이어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거거든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엠프레스 가든 이 홀은 아주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고 그 여자가 든 것과 바로 엠퍼러가 든 것과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솔카드의 역학관계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엠퍼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이대로는 내가 너무 불안해. 아무래도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데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치면 다 아는 거죠. 너무 사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뭐 명분이 없을까?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교황을 찾아갑니다. 있잖아, 나 전쟁을 일으켜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옳은 생각 같아요. 그럼 뭔가 좀 명분을 만들어봐. 기도 좀 해봐. 그래서 기도를 막 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래요. 막 지네들끼리 짰어요. 그치? 이거 신의 뜻이지.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 믿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믿죠? 황녀한테 가세요. 황녀한테 갑니다. 황녀는 사실은 황녀가 아니고 랜드레이디 같은 거예요. 영주. 땅과 농토, 상아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막 이렇게 물고 뜯고 씻고면서 막 잘 즐기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사람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겠대. 그래서 막 파티를 엽니다. 누구를 초대냐? 기사들. 다른 나라의 사람 막 이 친인척과 자기 친한 사람들을 막 동원해요. 막 파티를 열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희 나 믿지? 응. 이래가지고 어떻게 화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전차예요. 그래요? 그럼 되나요? 뭐 막 고기 뜯다가 가는 거야 출정 이러고 그럼 이제 전차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죠. 그럼 기술자들을 모읍니다. 뭐 1번 이러고 그래서 너 무슨 기술 있어 뭐 막 이러고 2번도 모읍니다. 너 여기 뒤에서 너 딱 봐도 전쟁에 나가면 뒤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저기 전략이나 짝 막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 막 이런 거 생각해요. 뭐 6번 나가서 열라 싸웁니다. 8번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가끔은 8번이 7번을 제끼고 영웅이 되기도 해요. 너무 잘 싸워서. 그럼 7번이 나중에 처음에 막 좋다가 어떻게 할까요?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2번한테 가요. 쟤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가 제일 나쁜 전선이에요. 보내요.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럼 6번은 꼭 따라갑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서 지만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6번한테는 말이 오지랖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8번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도 좋은데 적정선까지만 친구야 난 여기까지 저기는 너가 가 이러고 떠밀어야 돼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 본인만 뒤져요. 이 모든 걸 기록하는 게 9번이에요. 이러한 순차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 주먹에 들고 있는 이 보홀들이 이 사람들의 세상에 휘두르고 싶어하는 힘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엠프레스 가든 이 뿅망치 같지 않나요? 뭐여라 뭐 이런 그런 뿅망치 같은 이것들은 바로 자신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을 회합하는 불빛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들고 있는 이 세 개의 짝대기가 그려져 있는 거는 하늘과 땅과 자신, 교황을 의미하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죠. 즉 내 말이고 신에 계시다. 그래서 교황이 명분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2번이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번 여사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다른 엠퍼러나 엠프레스, 뭐 매지션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는 이 전쟁의 사실은 7번이 3번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겠어요. 아킬레스예요. 뭐 어떡하지? 나 사실은 되게 무서운데 이번에 나가야 되나? 점을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누구한테 가나요? 여사제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 전쟁에 나가요 말아요? 죽어요 말아요?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어떠한 승패 여부를 진짜로 알고 있는 자가 토라를 쥔 자라고 해서 여사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히스토리처럼 하나의 이 전쟁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여사제는 압니다. 이 전쟁이 비극으로 끝날 거를. 그럼 여기서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응? 응? 9번만 살아남습니다. 얘는 계속 기록만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까지는 순환에 있는데 순환에서 이렇게 삐져나간 게 9번이에요. 그래서 원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월호 표시 있죠? 이 리본 표시. 사실은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놀란 게 이게 1번부터 9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간 9처럼. 즉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이 1과 8이 만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삐져나간 부분이 9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때 걔는 그래서 죽었노라 라고 쓰는 9번이. 그래서 9번은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관할하고 주관하고 알고 있고 현명할 수는 있지만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거. 죽을 땐 같이 죽는 게 나아요. 그 다음 보시면요. 연결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들은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이 트고 여기도 동이 트고요. 사실은 이 결계를 지나면 해가 뜨는 이 연결성은 전에 연도 카드에서 반복되는 자신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그 중반부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작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그 타워예요. 그 타워 때마다 뭔가 내가 주력했었던 분야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두 끝나고 움직이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을 의미하는 게 제가 항상 속성으로 갖고 있는 게 타워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13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죽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거든요. 개죽음, 떼죽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의미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진화하는 단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진화의 속성을 보시려면 상징성에서 보셔야 되세요. 여기 데스카드에 나오는 주요한 많은 상징성, 깃발도 있고 그 뒤에 기둥도 있고 교황 그리고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데스는 정말 데스의 물리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두 번째의 데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데스는 그 전의 데스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데스 포인트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텐스워드예요. 텐스워드는 이 사람 하나 죽이는데 이렇게 10개의 카드가 있다라는 건 그냥 거의 끝장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여지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타이트 끝까지 이것을 미션 클리어를 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새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데스의 의미도 똑같아요. 남김없이 죽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텐스워드와 데스는 한 카드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스워드가 나왔을 때 또는 이렇게 태양이 저 멀리 뜨는 거 그리고 저 멀리 태양이 보이는 것들은 완전히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실 게 아니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카드 중에 데스가 있거나 문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죽음 또는 죽음이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한 결단력을 필요로 해요. 올해 얼레벌레 내가 데스나 문을 지났으면 다음번에 데스나 문이 오실 때 무조건
결단력을 발휘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이 시기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결혼도 많이 합니다. 이게 죽음과 삶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데스에 결혼하시면 대략 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결혼은 죽은 거야. 씨, 뭐 이러고 사니까 나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맞는다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쵸? 결혼하시는 오빠들? 별거 없죠.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여자분들도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더럽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끝이에요. 더 나빠질 것만 요소들만 많지 좋아질 요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식구들하고 쪼개면서 산다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건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걸 바라고 결혼하면은 철천이 고아에 돈 많으신 분? 애도 안 낳고 뭐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모를까 절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세 이혼을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결혼을 많이 하고 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자, 문일 때는 남자고 여자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야지 산다라는 걸 깨닫는 시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자각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남들은 다 이러고 사는 게 맞다라고 하고 나도 그래서 쭉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단계. 그래서 요 시기에 이혼하거나 별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외로워서, 존중받지 못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대로 사는 게 내가 맞지 않아서. 5번 분들 계실 거예요. 5번 솔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문일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좀 잘 참는 분이시거든요. 잘 참으시는 분인데 이때 못 참아요. 깨닫는 거죠. 내가 참은 게 아니구나. 나는 존중받지 못했구나. 난 비겁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 거기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는 분 5번이시죠? 문이 있으셨었던가요? 와요? 어쩜 좋아. 언제 와요? 그러면 내후년이면 오네요. 직장 관리 잘하세요. 또는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이제 5번 분들이 이렇게 문일 때 나에 대한 자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 참은 게 아니었다. 나는 사실은 구구로 이용당했다 막 이런 걸 엉망진창으로 깨닫고 막 휘둘러서 막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주 멋진 복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A4 용지를 집에 많이 너무 A4 용지 근데 정말 회사 나오니까 복사기가 제일 그리워요. 마음껏 복사하고 얼굴도 복사하고 손바닥도 복사하고 이랬는데 정말 컬러 프린터가 제일 갖고 싶어요. 어쨌건 이 시기에 데스나 이분의 시기가 바로 그래서 제가 커넥션이라고 한 거는 연결돼서 더 복잡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카드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텐수어들 뭐냐면요. 우리가 스프레드를 보거나 다른 분 상담하거나 내가 이렇게 뽑을 때 자꾸 텐수어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짜증나게. 그럴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다른 의미로 조금씩 상징을 해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번이 나오면 10번 다 다른 상징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건 이 세 가지의 커넥션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십니다. 이제 34분인데요. 10분 쉬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